안녕하세요, 헤딩입니다. 오늘 영상은 직장인 봄 출근룩 코디예요. 출근룩과 하객룩으로 입기 좋은 평일 코디부터 편하게 멋낸 꾸안꾸 주말 코디까지 7가지 일주일 스타일링을 준비했는데요. 요번 봄 신상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이템들 가득 담았으니 재밌게 봐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은 네이비 앤 화이트로 깔끔하게 입었어요. 아무래도 회의나 미팅이 많은 날이니까 단정하면서 봄의 화사한 분위기는 좀 넣어주고 싶었는데요. 앤심플 제품들이 딱 요런 감성이라 월요일 룩으로 코디해봤어요. 심플한 디자인이라 살짝 심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백이랑 운동화는 화이트로 화사하게 매치하고 알이 굵은 진주 목걸이도 하나 해줬어요. 과하지 않으면서 편안하고 세련된 룩이라 사람 많이 만나는 일정 있는 날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블루종은 버터랑 네이비 두 가지 컬러였는데요. 저는 좀 더 시크하게 입고 싶어서 네이비로 골랐는데 앤심플 요 화이트 팬츠랑 입었더니 제가 딱 상상했던 그 쿨한 분위기가 나서 완전 만족했어요. 디자인은 정말 군더더기 없이 딱 깔끔한데요. 적당히 여유 있는 통에 엣지 있는 컬러. 그리고 허리엔 밴딩으로 주름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단추가 두 개 달려 있어서 핏도 살짝 조절할 수 있었어요. 전 첫 번째 단추에 잠궜는데 옆모습핀 너무 귀엽지 않나요? 소재는 피치 바이오 가공한 고밀도 코튼 폴리 혼방인데요. 흔히 보는 폴로 옥스포드 원단처럼 그 뻣뻣한 면 느낌은 아니고요. 이건 광택이 살짝 돌면서 되게 유연하게 차르르 떨어지는 재질이에요. 저는 요 소재가 훨씬 자연스러우면서 고급스럽고 구김도 덜 가는 것 같아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 블루종의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지퍼인데요. 이렇게 투웨이로 두 개가 달려 있어서 좀 더 다양한 실루엣으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아래쪽 열어주면 좀 더 힙한 느낌이 나요. 화이트 팬츠는 핏이 진짜 귀여웠는데요. 살짝 방방한 라운디드 핏으로 편안한 분위기의 팬츠예요. 허리도 뒷부분이 밴딩으로 실제로 착용감도 엄청 편한데요. 소재가 코튼 백인데 좀 얇고 가벼운 재질이라 디자인은 캐주얼하지만 실제로 봤을 땐 좀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블루종이랑 코디하면 출근룩으로 입어도 될 만큼 단정한 느낌이 나고요. 모델컷처럼 편안한 니트에 슬리퍼 신고 입어주면 약간 고급스러운 리조트룩 분위기도 나요. 그리고 바지가 좀 얇은 소재라 아무래도 화이트는 비침이 살짝 있었는데요. 지금 티셔츠가 이 정도 내려오고 안에는 스킨색 속옷 입은 거거든요. 속옷은 신경 거의 안 쓰였고 짙은색 상의는 넣어서 입으면 요 정도로 살짝 비치는 정도입니다. 화요일은 샤랄라한 원피스로 기분 전환되게 코디했어요. 네이비 컬러에 잔잔한 꽃무늬 패턴이 들어간 사랑스러운 원피스인데요. 무엇보다 실루엣이 몸매를 딱 예쁘게 잡아주는 스타일이라 입었을 때 날씬해 보여서 기분이 좋습니다. 원피스가 페미닌한 분위기라 샌들이나 구두 신어도 물론 화사하게 예쁘지만 전 이런 분위기에 화이트 컨버스로 힘을 딱 빼고 나 멋낸 거 아니야 하는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컨버스 쿨하게 신고 화이트 미니백까지 들었더니 깨끗하면서 뭔가 순수한 느낌이 나서 좋았어요. 이렇게 입고 제주도 놀러 가면 진짜 딱일 것 같고요. 소개팅이나 하객룩으로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원피스는 JSNI 봄 신상인데요. 제가 이런 라인의 원피스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몸매 보정도 해주면서 입었을 때 완전 편한데요. 이런 원피스는 라인을 얼만큼 잘 보정해주는지랑 재질이 바람에 얼마나 예쁘게 날리는지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JSNI 이 원피스 두 가지 포인트 다 마음에 들었어요. 먼저 소재가 비침은 전혀 없이 탄탄한데 은근히 가볍고 잘 날리는 재질이더라고요. 그래서 상체는 딱 잡아주고 스커트는 이렇게 하늘하늘 아주 예쁘게 날립니다. 그리고 상체엔 절개마다 몸매를 잘 보정해주도록 디테일이 있는데요. 먼저 어깨랑 소매에 볼륨이 다 방방하게 잡혀있고요. 허리 절개에도 이렇게 주름이 잡혀서 상체 볼륨이 더 살아나요. 또 브이넥 안에는 단추도 달려있어서 디테일까지 정말 신경 많이 썼다 생각이 드는 옷입니다. 그리고 오늘 룩에 꾸준히 등장할 화이트 미니백. 요것도 JSNI 봄 신상인데요. 이거 진짜 귀여워요. 완전 깨끗한 화이트 컬러에 광택이 들어간 소가죽이고요. 납작한 반달 모양인데 양쪽에 볼륨이 있어서 은근히 수납도 됩니다.
제가 쓰는 아이폰 13 미니 넣었을 때 이 정도고요. 쿠션이랑 립스틱 정도 같이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금도 안쪽에 숨겨진 자석으로 깔끔해서 오늘 룩북에서도 완전 많이 들었는데 진짜 코디를 좀 밝게 보이고 싶다 할 때 그냥 툭툭 들어주면 어디든 다 잘 어울렸어요. 아무래도 완전 화이트라 오염은 신경 써야 되겠지만 일단 디자인 너무 귀엽고 예쁘니까 이것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요일입니다. 가장 정직한 직장인 룩 느낌의 코디인데요. 반팔 니트에 단정한 슬랙스 팬츠를 매치했어요. 딱 봐도 포인트는 니트 컬러죠. 쨍하고 시원한 블루 컬러의 니트인데 오늘은 다크 브라운 팬츠를 매치해 고급스러우면서 차분하게 코디해봤어요. 여기에 진주 목걸이와 반짝이는 블랙 에나멜 미니백으로 멋스러운 느낌을 더했습니다. 외출할 땐 블랙 자켓 하나 툭 걸쳐주면 좋고요. 저는 오늘 운동화를 신었는데 역시 구두 신어도 잘 어울리는 코디예요. 최고로 단정하면서 고급스러운 룩이라 출근할 때는 물론 하객룩으로도 좋습니다. 니트랑 팬츠 모두 CN 봄 신상인데요. 블루 컬러 반폴라 니트는 홀가먼트라서 이렇게 넥라인부터 팔까지 라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듯 떨어지는데요. 소재가 몸에 달라붙지 않고 가볍게 찰랑이는 재질이라 더 고급스러웠어요. 소매도 여유 있어서 더 편하고 날씬해 보이고요. 재질은 전혀 까끌거림 없이 맨살에 입었을 때도 되게 보드랍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데님이나 밝은 하이에도 예뻐서 올봄에 완전 잘 입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보셨던 분들은 제가 CN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실 텐데 그 중에서도 특히 팬츠 라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실 CN 니트는 가끔 한 번씩 실패도 했는데 바지는 100% 성공. 재질이나 핏을 정말 잘 뽑아서 3, 4년이 지나도 잘 입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바지도 완전 믿고 샀는데요. 받아보고 대만족했어요. 보는 것보다 실물이 훨씬 예뻤고요. 재질은 얇지 않은 적당한 두께감인데 좀 바스락거리는 시원한 느낌의 소재이고 앞쪽엔 핀턱이 잡혀있고 아래쪽으로는 샤르르 편하게 떨어지는 핏이에요. 이렇게 1차로 섰을 때도 다리가 진짜 길어 보이죠. 옆모습도 여유있게 딱 예쁘고요. 컬러는 슬쩍 보면 그냥 블랙 같은 짙은 브라운이었는데 봄엔 블루나 옐로우 핑크 같은 밝은 상의랑 있고 가을엔 셔츠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컬러감이에요. 사이즈는 스몰로 했는데요. 여유있게 잘 맞았고 허리 사이즈 빡세게 나온 스타일은 아니라서 정 사이즈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룩에 든 가방. 요건 폴리와 신상백인데요. 작은 사이즈로 납작한 스퀘어 모양이라 되게 시크한 분위기의 백이에요. 라임 컬러랑 엄청 고민하다가 요 에나멜 느낌이 너무 좋아서 선택했는데 받아보니까 에나멜이 진짜 엄청 광택 있어서 더 멋있었어요. 이렇게 손이 다 비칠 정도인데요. 번떡거리는 게 포인트가 딱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에나멜 소가죽으로 되게 탄탄하고요. 지퍼 잠금으로 수납은 핸드폰 넣었을 때 이 정도. 간단한 화장품이랑 카드 지갑은 충분히 들어갑니다. 끈은 어깨에 매기 좋은 사이즈이고 요런 실버 장식까지 쿨한 분위기가 나서 또 좋았고요. 찍힘만 좀 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처럼 차분한 룩에 포인트 필요할 때 딱 좋습니다. 드디어 목요일 주말권입니다. 좀 더 캐주얼하게 코디했는데요. 컬러풀한 스트라이프 니트를 포인트로 데님 팬츠를 매치했고요. 나머지 아이템들 화이트로 컬러감을 좀 더 조화롭게 연출했어요. 화사하니 귀여워서 기분까지 좋아지는 코디예요. 니트는 포니테일 봄 신상인데요. 캔디 같은 귀여운 컬러감이 딱 포니테일 감성이죠. 요건 네 가지 컬러로 나왔는데 컬러 조합이 다 매력있어서 역시 지금 출시하자마자 품절되고 인기 장난 아니더라고요. 제가 입은 컬러는 양귀비꽃을 모티브로 강렬한 레드랑 빈티지한 퍼플 컬러의 조합이고요. 요런 컬러 배치 흔하지 않아서 놓치기 아까워서 요걸로 선택했어요. 데님이랑 완전 찰떡인 컬러입니다. 소재는 생각보다 두께감이 좀 있고요. 자세히 보니까 스트라이프 패턴은 가로지만 니트 짜임은 세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의 가로 줄무늬 니트보다 좀 더 슬림해 보이는 것 같고요. 골지도 이렇게 중간중간 꽈배기가 들어가서 클래식한 느낌도 더 났어요. 전 맨살에 입었을 때 촉감 괜찮았는데요. 이게 막 타이트한 스타일은 아니라서 민감하신 분들은 이너 입기에도 충분한 핏입니다. 꺼내 입었을 때도 핏이 예뻐서 조거 팬츠나 치마에 입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기다려온 금요일이에요. 드디어 미니스커트를 꺼내 입었는데요.
클래식한 핏의 인디고 생지 데님 스커트에 귀여운 프린팅의 화이트 티셔츠 깔끔하게 맞춰 입고 월요일에 입었던 블루종을 걸쳐줬어요. 하인 니삭스에 나이키 에어맥스까지 신었더니 캐주얼하면서도 은근 단정한 듯 클래식한 룩이라 금요일 출근해서 불금 저녁 약속까지 잘 소화할 수 있는 코디가 됐습니다. 치마는 핏이 좀 독특한데요. H와 A라인의 장점을 합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아주 살짝 A라인으로 슬림하지만 클래식한 핏이 나오고요. 보통 이런 미니스커트가 허벅지 중간 정도 오잖아요. 근데 이건 살짝 더 길게 무릎 조금 위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활동하기에 좀 더 편하고 전체적으론 더 깔끔하고 정돈돼 보였어요. 소재는 탄탄한 생지인데 재생 재활용 원단이라고 하니까 더 좋았고요. 보통 생지는 좀 빳빳한 감촉이 강하잖아요. 근데 요건 좀 유연하고 부드러워서 거부감이 없었어요. 사이즈는 평소 입는 대로 스몰 했는데 잘 맞았고요. 평소에 미니스커트 입고 싶은데 좀 부담스러워서 망설이셨던 분들 요거 추천드립니다. 함께 입은 티셔츠는 엔조블루스 봄신상이에요. 한껏 긴장한 고양이 프린팅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냥 흰 티만 입기 심심할 때 포인트로 입으려고 샀는데 요 고양이가 자세히 보면 특수기호로 돼서 더 귀여웠어요. 엔조블루스 감성 제대로입니다. 소재는 딱 그냥 일반 면티 재질이고요. 다 좋았는데 어깨핏이 제가 입으니까 생각보다 동글동글하게 나오더라고요. 모델처럼 어깨가 좀 각지게 나와야 되는데 운동을 좀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충분히 귀엽지만 사사 사이즈 정도로 마른 체형분들이 입으시면 훨씬 예쁜 옷인 것 같아요. 주말 룩은 아주 편하게 입었는데요. 토요일 룩엔 드디어 바이커 팬츠를 꺼내 입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뽕 빼면서 입은 자라 바이커 팬츠인데요. 올해도 봄 시작되면 바로 꺼내 입을 거예요. 아직 판매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좀 쿨하게 입고 싶어서 티셔츠 여그, 가방까지 블랙으로 통일하고 쨍한 그린색 셔츠 하나 툭 걸쳐줬어요. 편하면서도 포인트가 확실한 룩이라 주말 나들이 갈 때 입으면 너무 멋스러울 것 같아요. 셔츠는 비터실즈 신상인데요. 이거 소재가 완전 마음에 들었어요. 면 100% 40수로 가볍게 걸치기 좋은 두께감이고요. 종이처럼 바스락거리면서 정말 부드러워요. 좀 얇은 재질에 비해서 차가운 느낌이 덜해서 좋더라고요. 엉덩이를 가려주는 풍성한 오버핏이라 오늘처럼 바이커 팬츠나 레깅스에 입기 편하고요. 반바지에도 완전 잘 어울렸어요. 전 이런 셔츠 한여름까지 잘 입는데 비 오거나 일교차 있을 때 들고 다니기 편해서 좋아합니다. 진짜 사계절 내내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컬러가 7가지나 나와서 취향에 따라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린색 너무 튈까봐 조금 망설였는데 입어보니까 하나만으로 포인트도 되고 쨍한 색감이 얼굴도 밝혀줘서 좋았어요. 핏부터 컬러 재질까지 완전 마음에 들어서 오렌지색도 하나 할까 고민 중입니다. 마지막 일요일은 집업앤 반바지 셋업 코디예요. 근데 저 요번에 네이비에 완전 꽂힌 것 같죠. 오늘 룩북 너무 네이비앤 화이트 파티라서 모자는 빈티지한 컬러에 그린색 이미스 캡을 썼어요. 깔끔하면서도 빈티지한 분위기가 나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요 트레이닝 셋업도 비터셀즈 제품인데요. 비터셀즈 상의 라인도 예쁘지만 특히 하이핏이 진짜 예쁘거든요. 트레이닝 팬츠도 힙한 외국 언니들 입는 그 엉덩이 방방하게 떨어지는 그 핏을 잘 뽑는데요. 비터셀즈 반바지는 처음인데 반바지도 힙한 핏을 딱 만들어내더라고요. 이렇게 앞쪽에 핀턱이 하나씩 잡혀서 앞에서 보면 주머니와 엉덩이 부분이 살짝 동그랗게 방방합니다. 없던 엉덩이를 만들어줘 버려요. 기장은 허벅지 중간 정도로 좀 짧은 편인데요. 요 핏이랑 만나니까 허벅지도 더 가늘어 보이고 너무 귀여웠어요. 집업은 앞에 보여드린 블루종처럼 차르르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인데요. 이건 면 소재인데도 이렇게 나오니까 완전 깔끔하죠. 요즘 트렌드인지 역시 지퍼가 투웨이로 돼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었고요. 다 좋았는데 요건 집업에 주머니가 없더라고요. 아마 차르르하게 떨어지는 핏을 확실히 내려고 빼신 것 같고 이렇게 셋업으로 입을 땐 바지에 주머니 있으니까 바지에 손 찔러 넣으시면 됩니다. 좀 힙한 느낌의 트레이닝 셋업이라 모델 컷처럼 크롭탑에 입어주면 훨씬 예쁠 것 같고요. 저도 열심히 운동해서 언젠가 크롭에 자신있게 매치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여기까지 직장인 일주일 봄 코디였어요. 너무 좋아하는 봄 신상 아이템들 한가득 담았는데 예쁘게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